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발의 및 입법 촉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과 그리고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민영배 의원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31일 저와 39명의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극소수의 이윤 과점과 사회 경제적 불균형이 구조화되며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은 영리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시장 경제가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를 심화시켜옴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본질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는 민관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 책임 조달, 사회적 가치 구매 등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 빈곤,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달 체계와 판로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인 김종호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러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통과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재정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이러한 배경과 실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도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본 법률의 제정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의되었던 법안들의 취지와 같이 실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고 실적 등을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판로 지원을 위한 민관의 협력 체계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계획 수립 등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사회적 경제 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되 노동, 복지, 환경 등 분야의 관계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연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사회적 경제 기업의 노동, 복지, 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경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호혜와 연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특히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회통합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등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하고 있음이 다양한 국내의 사례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방안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실현법 그리고 이번 발의 법안인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활발치 않아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있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전제 조건으로 한 논의 방식 때문에 제대로 된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판로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주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 확산하기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